지난번에 여러분 헌대가 토지 이동까지 공부했나요? 토지 이동. 이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내용 공부했죠. 예.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은 아무런 미리 동영상을 보든가 그러지 않고 오셨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해줄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라 흰색 볼펜 노란색 하나가 어디갔냐? 아, 이쪽에 있네. 자, 우선 오늘 할 부분은 어디쯤 펴느냐면 최근 327페이지 정도 펴놓으세요. 327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어디를 공부했냐면 지적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적. 지적이란 무엇이냐? 지적이란 뭐라고 했죠? 지적이란? 예? 네? 토지를 등록하는 거. 요 지적이라고 했어요. 토지. 요 토지를 등록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떠한 토지가 있을 때 우리가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했어.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걸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예?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요 지적 공부. 요 지적 공부에 이걸 등록할 때 요걸 여기다가 토지를 등록을 하는 거. 요것을 지적이다라고 했어. 지적이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지적이 3요소라고 했었고 이때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필지다. 필지. 그래서 필지 성립 요건. 1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건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처음 오신 분 잘 들어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센다고 토지를 필지라고 해요. 필지.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하는 거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 즉 지번 부여 지역 같고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이 같고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이게 1필지 요건이었어요. 그리고 양입지나 양입이 제한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1필지가 성립했다면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이것을 등록상, 토지 등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등록한다 하냐면 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데 이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냐면 몇 가지? 여섯 가지가 있다.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다라고 했어요. 이 토지 표시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결정 방법.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주로 나온다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먼저 등록을 넣었습니다. 등록. 등록을 했다가 이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가 생긴다. 이걸 전체적으로 자 이걸 등록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했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죠? 이건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 이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이 토지 표시를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것을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일반 이동 사유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일반 이동 사유 신청 의무가 주어진 거. 자, 의무는 일반 이동 사유는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다 알겠죠. 새로 이정한다. 이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에서 가장 전형적인 기억할 사항이 뭐라 그랬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다음 변경하는 것 중에서 등록 전환. 등록 전환. 그다음에 토지 분할. 그다음에 토지 합병, 그다음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변경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 등록 말소는 이건 말소한다는 것은 바다로 돼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90일 이내. 나머지는 다 6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토지 이동까지. 토지 이동. 그럼 이 이동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 토지를 조사 측량 지적 공부에 등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둔산동에 있는 토지다. 둔산동 10번지 지목대 면적 500제곱미터의 A 소유 토지를 등록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등록했는데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지목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생기면 만약 토지를 잘랐다 그럼 분할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나 이런 게 다 경계나 좌표까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때 이걸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 오늘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내용 정리하는 걸 지적공부 정리 줄여서 지적정리다 이렇게 지적공부 정리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지적정리다 이렇게 지적정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 327페이지 지적정리다 이렇게 했죠 지적정리 그래서 이런 지적정리하는 건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 이 토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정리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작성하냐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토지 표시에 대해서만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때 이렇게 이런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면 등기부상 소유자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라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도 정리해 줍니다. 이때 뭘 작성하느냐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줘라. 근데 이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 되지만 이 소유자는 권리관계로서 이건 어디부터 먼저 바뀌었다? 등기부에서. 먼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이런 변동이 생기면 소유자 바뀝니다. 그럼 1차적으로 등기 바뀌고 나서 2차적으로 대장에 정리할 때 등기 완료 통지 끝났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할 때 뭘 작성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준다. 그래서 지적정리 절차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냐. 최근 327페이지 지적공부 정리 대상 중에서 그 양가로 2번. 자 2번의 지적공부 정리 대상 양가로 2번 찾았죠. 자 거기 밑줄 칩니다. 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밑줄 치고 뭘 작성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빨간색으로 딱 눈에 띄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다 밑에 줄에 보면 소유자 변동 밑줄 치고 소유자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뭘 작성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밑줄 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토지 이동이 있어서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뭘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라. 요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요 지적 공부 정리했으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절차 순서는 뭐냐? 지적 공부 정리가 끝났으면 다음에 이제 등기부 정리한 절차 나와. 이걸 우리가 일명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해.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 토지 표시에 관련된 지금 이 토지 표시, 요 토지 표시가 가장 핵심이야. 요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이 등기 촉탁이라는 건 등기부를 정리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 공시 방법이 어떻게 됐다라고 했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를 것 같고 오늘 등기법 시간에 잠깐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공시 방법 어떻게 됐다 했지? 지금 막 오신 분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자 공시 방법 어떻게 됐다 했죠?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한다 했지 이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 방법 어디? 소관청에 가면 시장군수청장 뭘 가지고 있다 했지? 지적공부 중에 대장 대표적 대장 토지대장 임야 대장 이런 지적공부가 있고 이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했어요 여기? 에?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가면 뭐가 있어? 토지대장이 있어요. 여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가면 뭐가 있어? 토지등기부가 있어. 이렇게 한 필지에 대해서 두 개씩 장부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됐어요.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다. 두 번씩 이렇게 나눠 공시하더라.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중심으로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요 대장의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먼저 뭐 했지? 선등록부터 했고 그 다음 후에 무슨 절차로 간다? 등기원 절차로 갔지. 등기부 표지에 비해는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를 등기한다.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하고 등기하는 절차를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토지 관련 정보가 지적공부인 대장에 한번 등록, 등기부에 또 등기, 이런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 동일한 항목이라면 이게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동 10번지 토지를 처음에 등록해서 토지 면적이 만약 토지 대상 500제곱미터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니까 표지에도 역시 똑같았어. 소유자도 다 일치하고 있었어. 이런 상태 토지 분할했더니 면적이 줄어들었다. 대장상 면적을 이렇게 고쳤단 말이야. 어떻게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했단 말이야. 문제는 여기를 250 바꾸니까 등기부하고 어떻다? 안 맞지. 왜 안 맞는다?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등기부를 바꾸어야 돼. 등기부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하는 거. 변경. 부동산 표시를 변경 등기해야 되는데, 요 등기는 일반인이 해주는 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다 해줘. 그래서 국가인 지역 소관청이 등기해준다. 그래서 국가 등기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주체 관공서일 때 용어를 뭐라고 쓴다? 그래서 촉탁. 등기 촉탁을 해주는 거야. 즉 시장군수청장이 국가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도 이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 불일치가 다시 제거돼서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등기도 바꿨다는 얘기. 등기 촉탁이란 걸 말로 설명한 무슨 얘기야? 등기 촉탁이란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 뭐라고?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했어.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 어디 지적 공부인 대장과 그 다음에 요 등기부 간에 요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기는 이 등기 촉탁할 때 이 등기는 국가가 국가를 우회해서 하는 등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국가를 우회해 하는 등기란 게 뭐예요? 국가가 국가를 우회해서 하는 등기다. 여러분이 집에서 일을 하나요? 집에서 일하시나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지. 그럼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 자기 노동력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은 게 아니잖아. 왜? 내 일을 했으니까. 알았어요? 집에 방 청소했다. 돈 안 받잖아. 왜? 자기 일을 했으니까. 남의 집 가서 청소해줬어. 돈을 받지? 똑같아요.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는 것은 국가가 자기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기 촉탁할 때 등록 면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면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등기 촉탁까지 이제 어디냐? 이제 이 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책에서는 먼저 이게 순서 앞뒤로 왔다 갔다 했어도 여러분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됩니다. 337페이지 보세요. 등기 촉탁이라고 나오지? 찾았습니까? 337페이지 등기촉탁이란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촉탁한다. 이렇게 있죠? 이것은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인 대장을 일치시킨 것이다. 자 등기촉탁은 국가와 국가를 우회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즉 등록면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촉탁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토지이동 배울 때 자 신규 등록은 반드시 기억할 게 뭐야? 토지 등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줬죠? 신규 해마다 나온다 했지? 올해도 시험에 나와요.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왜 않는다? 등기 촉탁이라는 말 잘 이해해 보세요. 토지 표시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를 국가가 해주는 것인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처음으로 지적공부 만들어져 등기부 자체가 없어. 이게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뭐다? 일치시킬 장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중 어떤 거 유일하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았어요? 그 밑에 기출문제도 보세요. 자 3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소관청 토지 이동 등록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고? 신규 등밖에 없어. 나오면 해마다. 알았어요? 해마다 나온다니까. 지문에 나오거나 문제로 나오거나 말만 바꾸는 거지. 신규 등록을 뭐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원리를 알면 이거 암기할 것도 없어. 아, 등기 촉탁 개념이 이러니까 신규 등록은 일치실 장부가 없구나. 그러니까 촉탁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촉탁했다는 건 등기부를 바꿔줬다는 거야. 누가 바꿔줬다? 국가인 소관청이 등기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소유자, 요 소유자 이 등기부 바꾼 사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소유자 등기부 바꾼 사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왜 모를까요? 에? 에? 얘기 안 자기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남이 해줬다. 남이 했다는 거야. 남이 쉽게 얘기하면 놈이 했다는 거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놈이 했어. 누가? 국가가 해줬다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있잖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 등기부 바꾸는 사실 본인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네 땅 바꿔놨어 라고 알려줘야 돼. 다음 절차가 뭐다? 그래서 소유자 통지.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 다 앞으로 와보세요. 335페이지. 지적정리 통지라고 했지? 이게 바로 소유자 통지야. 소유자한테 이 내용을 알려줘라. 이것을 일명 지적정리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정리를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왜 알려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 알려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모르는 이유가 뭐야?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그럼 누가 해줬냐? 다른 사람이 해줬어. 소관청에서 했거나 대유권자가 했거나 사업시행자가 했거나 소유자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33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자 등기 촉탁을 한 때는 당의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되는데 그 밑에 사유를 한 10가지 정도 언급해 놨지? 근데 그건 전부 다 뭐다? 소유자 스스로 안 한 것들이야. 그럼 뭐야?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을 했거나 사업시행자 했거나 대유권자 했거나 모두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1번 보세요. 직권으로. 2번 보세요. 지번 변경 소관청이 하는 거지. 3번 지적 공부가 멸실돼서 복구 소관청이 한 거예요. 소유자 한 게 아니고. 4번도 바다로 들어가서 90일에 신청하지 않아서 직권 말소했을 때. 5번도 직권 정정했을 때. 6번도 지번을 새롭게 소관청이 부여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7번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리했을 때. 8번도 대유권자가 신청했을 때. 9번도 등기촉탁 소관청이 촉탁했다. 소유자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결론 뭐다? 똑같은 거.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 소유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뭐다? 자 지금 통지할 필요가 있는 거 쭉 나열했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언제? 소유자 알고 있을 때. 왜 알아? 스스로 신청했으니까. 스스로 신청한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해마다 나오는 게 이거예요. 며칠 내에 알려줘야 되느냐? 이렇게 통지하는 지적정리 통지는 며칠 내에 알려줘야 되느냐? 자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 소관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준다. 여기 등기 끝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 그러면 소관청에서 시장군수청장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럼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즉 경계나 좌표값은 등기부에 등기 안 되는 사항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일로부터 자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이때부터 7일 이내 그래서 요 15일 7일 기억해줘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이내 필요 없을 때는 며칠? 7일 이내 근데 소유자를 알려주려고 했더니 소유자 주소지 살고 있지 않아 누구 잘못? 본인 잘못이지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어 소유자 주소나 거소 이거 모른다 그럼 어떡한다? 알 수 있는 상태 알려줘 그게 뭐냐?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재하면 통지한 거로 간주해버려요. 간주. 그래서 여기 일단 15일 7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냐. 거기 335페이지 아까 밑줄 칠한 부분 두 번째 당해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 번째 주 끝에 보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이다 동그라미 딱 치고 이렇게 15일 7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통지로 간주한 경우 336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통지 발자 주거소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밑줄 일간신문. 일간신문은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다 되는 거지. 소유자 어디 있든지 볼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 시군구 공보 여기 같으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어. 이 시군구 공보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한 거로 보겠다. 자 그래서 지적은 이게 전부 다야. 간단하지. 지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 처음 본도 한 번에 듣고 끝났어 지적. 이렇게 한 번 듣고 전체를 알아보는 경우 드뭅니다. 자 뭐냐 지적이란 뭐냐 토지를 등록하는 거 요게 자 지적이란
토지를 이거 호우 적을 때 적자야. 토지를 등록하는 거. 요게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알았어요? 지적이 뭐라고? 전문문. 토지를 등록하는 거. 다시. 지적이 뭐라고? 정확히 얘기해. 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 지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오늘 다 배웠어. 뭐라고 배웠어? 토지를 등록하면 만점이야. 100점. 알았어요? 틀릴 수가 없어.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야. 그것도 생각은 토지 호적. 그럼 돼. 지적이 뭐냐? 물어보면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한다고? 필지 단위로.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뭐라고 했다? 필지. 토지를 등록한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토지를 세일 때 세야 됩니다. 이때 등록할 때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 여섯 가지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등록하는 거 어디에?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번 결정 방법, 표기 표시 방법, 그 다음에 북서기본 법칙 다 공부했지?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지번 지목 설정의 원칙이나 용도 지목주의나 지목 표기 방법이나 28개의 지목에 대한 원칙과 예 다 공부했어. 그 다음에 경계. 경계가 무엇인가? 경계 설정의 원칙이나 그 다음에 지상경계 결정 기준, 그 다음 토지 분할에 따른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네 가지 이런 거 다 공부했단 말이야. 면적, 수평면상 넓이, 면적 결정할 때 5사위 방법 다 공부했지. 그 다음 지적 공부 등록상. 고유 번호 어떻게 되느냐, 소재 지번 다 공통이다, 면적 어디에 들어가냐 다 정리해 줬어. 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게 이게 토지 이동을 배웠다. 토지 이동이란 한번 등록했던 내용이 변화가 생기면 어떨 거냐, 이거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건데, 일반 이동 사유는 신청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게 뭐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 여섯 가지를 일반 이동 사유. 나머지는 의무가 있으면 다 60일 이내지만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 그것도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런 내용을 정리했었고, 오늘은 이에 따라 뭐라? 지적 공부 정리할 때,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하는데,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 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등기부 정리 문제 또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대장 지적 공부다 보니까 등기부 정리할 때 토지 표시는 국가 등기 해주더라. 이걸 뭐라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 해서 대장과 등기부 안에 토지 표시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사는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신규 등록은 일치할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다면 등기를 바꾸는 걸 소유자 몰라. 알려줘야 돼. 이게 지적정리 통지, 즉 소유자 통지인데 언제까지 하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즉 경계나 좌표값만 바꿨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줘라.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일간신문 알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주면 돼. 일간신문이나 시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기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적이지. 지적이 뭐라고 했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우리나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를 이렇게 필지단으로 구획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기록이 지적이야. 그럼 이건 한번 등록하고 변동 내용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잖아. 이게 지적이란 말이야. 토지를 국가가 조사해서 다 등록하고 변동 이생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지적이야. 지적. 여기다 살만 붙이면 돼. 이제. 요 기본 흐름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하면 돼요. 이거 전체적인 구조가 지적은 어떻게 토지를 등록하고 이걸 변동사항을 관리하느냐. 그 요 뒤에 정리한 절차까지 다 흐름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등록할 때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을 가려면 이거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다 지적 측량 절차가 나왔었고, 다음 토지 이동이 생겼을 때도 경계, 좌표, 면적이 변동이 생기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이나 등록 말소의 경우에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뭐다? 지적 측량 절차가 남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을 보자. 여러분 책에서 어디쯤 이게 설명이 됐냐면 348페이지 펴 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요건 다 정리하고 지적 측량으로 들어간다. 이해 다 됐죠? 예. 네. 이거 이제 이해의 문제야.
공시법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원리를 알고 몇 개 암기도 있지만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이 뭐라고 했어? 객관식 오지선다형이야. 그냥 문제 읽었는데 아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다. 그런데 답을 보니까 아, 지문이 전혀 맞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건 이해를 한 사람이야. 그중에 아 이게 맞는 답이다. 이렇게 고를 정도. 정확히 논술하지 않고 내가 고를 정도. 요 정도 마인드가 있으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면 지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는 다 떨어져 나가요. 두 개만 남아. 그중에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조금 공부하면. 이제 조금 더 공부가 합격권에 진입하면 그 중에서 하나가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막 암기 말라고 너무 고통받고 그러지 마시고 암기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공시법은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암기가 진짜 막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한다고? 이제 여기 지적 측량 다 피셨지? 자, 그러면 지적 측량에 대한 세 가지만 정리할 겁니다. 이번에 지적 측량 첫째 개념. 우리가 측량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예요. 즉 공공 측량이나 수로 측량, 일반 측량 뭐 등등 이런 것들 다섯 가지 측량 중 오로지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 우리가 얘기한 측량 전부 다 뭐다? 지적 측량. 그러니까 요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측량만 공부하는 다른 거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배우지 않은 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답이 아니다. 나가면 못 듣는 말이 나왔다. 처음 듣는 말이 나왔다.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 뭐냐 이 개념을 알려면 먼저 토지를 등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적 측량은 뭐가 나와야 돼?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어디에 등록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봤지. 여기다 토지를 등록을 하려면 여기다 토지를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등록하냐? 토지 표시사항 중 아까 무엇을 모른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 요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어떤 거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 이건 측량과 무관하. 여기 경계 좌표 면적은 이건 반드시 측량해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재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래서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한번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값도 땅 위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지상으로 뭐한다? 이 지상으로 복원시킬 때도 있다. 지상으로 복원. 이렇게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도 역시 재보해야 되겠다. 우리가 경계란 뭐라고 했냐면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인데 어디에 있다? 도면에 있어. 땅 위에 선이 없어. 뚝이나 담장, 펜스가 경계가 아니고 지적에서 말한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국가가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이미 등록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등록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땅 위에 표시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뭐다? 측량해봐야 돼.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개념상 설명하면 뭐라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한번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정의 그대로 의의에 나와 있죠. 348페이지 보세요. 지적 측량의 의의 뭐라고 나왔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동그라미 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동그라미 치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라고 이제 일단 개념을 정의한 거고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과 재조사 측량을 포함시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고 측량하려고 봤더니 참고로 누가 측량하느냐 이 측량한 사람을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는 게 뭐 닦는 사람, 도 닦는 사람이 아니고 측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두 가지가 있어. 한국 국토정보공사. 여러분 옛날에 지적공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적공사? 예?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 국토정보공사야. 그리고 시 도지사한테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이 있어. 측량 업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 둘을 붙여서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부분 다 해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반적으로 다 수행하던데 이 수행자가 측량 의뢰받아서 측량을 실시하고 나면 무엇을 결정하냐? 측량 성과를 결정해. 측량 성과. 이 측량 성과는 누가 결정했다? 지역측량 수행자 결정했어. 그래서 원래 지역측량 국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너희 돈 받고 해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량 성과를 이 지역공부 국가인 소관청 가지고 있잖아. 소관청 가지고 있는 요 지역공부에 등록하려면 이걸 그냥 등록 안 해줘요. 국가는 이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 좀 해주자. 이게 뭐야? 검사 측량. 너희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겠다. 검사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때 검사 측량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소관청이 하는 거야. 소관청. 소관청이 하되 예외적으로 누가 하는 게 있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지적 삼각 측량 성과하고 일정 면적 규모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 즉 이게 시, 군, 구 이렇게 나왔을 때 군 단위는 3만 제곱미터, 시, 구 단위는 1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어. 면적 기준이. 이런 일정 면적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그다음에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하고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측량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정확한지를 따져보자. 정확한지를 따져봐서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여기에 원다 등록해줬다. 알았어요? 따라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스스로 뭐지 못한다. 검사 측량 할 수가 없어. 수행자는 뭐야? 국가도 위임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누가 확인한다? 이미 국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 첫째 뭘 생각해야 된다? 검사 측량 할 수 없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이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 경계복원 측량. 우리가 경계 측량을 했을 때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거. 이 현황 측량이라는 이 두 가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라 이 등록된 내용을 지상에 복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뭐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 중 검사 측량 대상이 두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한 측량이 아니다?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에요.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국가가 결정한 경계이므로 그걸 지상에 표시해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하는 측량이에요. 그러면 현황 측량 언제 하는 거냐? 이건 참고로 설명. 현황 측량이란 건축물 등이 있어야 돼. 건축물 등이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소유 건물, 여기 B 소유 건물이 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살다가 어느 아침 B가 와서 내가 조사해보니까 당신 집이 일부가 우리 집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요것만큼 잘라내서 이 땅을 우리한테 줘라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침범했으니까 이 토지 즉 건물 철거하고 그 밑에 땅에 대한 명도 넘겨달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A는 무슨 소리냐,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고 이럴 때 하는 측량이 뭐냐?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이건 지적 현황 측량이란 말은 지상 건축물 등 현황 땅에 요 지상에 있는 건축물 등의 현황, 요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의 지적도 임야도 요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 비교해서 표시해 준다. 요 측량을 우리가 현황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지역 토지는 국가 다 등록해 놨다는 거. 어디를 보면 된다? 도면을 보면 해당 지역 지적도를 떼봤다. 도면 요 지적도에 보니까 대전 광시 서구 둔산동 지적도가 있어서 한번 떼봤더니 해당 토지가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지번이 결정됐더라. 지번이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A 땅, B 땅이란 말. 그러면 이 도면의 등 경계와 비교해서 건물 과연 얘가 주장한 대로 건물이 요 건물이 지상 건물이 A의 토지를 침범했는지 살펴보자.
해서 측량해봤더니 A 건물 위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A 건물이 앉아있다는 거야. 자,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 등록된 경계, 이 노란 선이 경계야. 경계점과 직선형의 선이라고 했지? 경계와 대비 비교해서 표시봤더니 이거 맞고 침범했네.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지적 현황 측량. 말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해주는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므로 뭐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알았죠? 또 수행자 못하는 거 첫째 뭘 못한다? 검사 측량 못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개념만 알아도 지금까지 출제된 거 한 3분에 다 맞아. 기본 개념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의 종류를 보는데 이걸 측량 대상이라고 놨어. 여러분 책에서 보면 지적 측량의 대상 이렇게 나오는데 지적 측량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총 몇 가지 있느냐?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요 13가지만 지적 측량이에요. 나머지는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은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기초 측량하고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세부 측량 나눠진다. 이렇게 분류돼. 기초 측량은 뭐냐? 기초. 이건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 표지라고 해요. 정확한 기준점 표지.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인데 이 지적 기준점 표지는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가 땅에, 토지 위에, 지상에 설치돼 있어야 돼. 측량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보면 여기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 356페이지 보면 지적 측량 기준점에서 거기 보면 지적 기준점 356페이지 지적 기준점의 종류 뭐가 있다? 가번 지적 삼각점 나번 지적 삼각 보조점 다번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 토지를 측량하려면 이런 기준점이 어디에? 토지에 다 설치돼 있어야 돼. 이리 기준점을 설치하면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 기초 측량. 알았어요? 다른 말로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이렇게 토지 이동에 다 붙여주는 거예요. 등록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지적공 복구할 때 복구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축척변경 시 축척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전부 다 토지 이동에다가 이걸 붙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말고 어디 나오냐, 이런 게 나온 거 있잖아 지금. 어떤 거 여기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검사 측량, 노란색으로 쓴 거, 지적 측량 중 이런 거.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저기서 얘기한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요 기초 측량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실시한 측량 뭐라고 그래? 지적 확정 측량. 이건 이미 세트맨을 얘기했었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작성 비치. 그 다음에 이거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게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이건 일반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고 국가가 수행자한테 위임할 수 있고 일반 토지 소유자 등은 수행자한테 위임할 수 없는 거예요. 재조사 측량. 이건 일제시대 1910년에 일본 동경을 중심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다 한인합방지로 등록했어. 근데 오늘날 장비로 보면 경계가 안 맞는 게 많아.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래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새롭게 측량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많아.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야.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밑에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 기초 측량부터 시작해서 요거 검사 측량,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적 측량 중에서 나머지 뭐 지적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이런 것도 그냥 붙이기만 한 거니까 특별 문제 안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것들 주로 알아두라는 얘기. 자 그러면. 책에서 먼저 349페이지를 보세요. 대상 보니까 거기
나열된 게 1번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걸 뭘 하겠다? 기초측량. 지적측량 중에 기초측량.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이게 무슨 측량이다? 검사측량. 참고로 검사측량은 이 검사측량은 수행자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 수행자 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열된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바다로 해서 일부를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할 때 축적 변경 측량,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즉 토지 표시를 정정하게 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등록상 정정 측량 이름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이게 다 뭐다? 지적 측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 토지 등록했을 때 이게 뭐라고 여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이거 세트 메뉴 얘기했던 거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경계점 조합형 이건 세트 메뉴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거.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항상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측량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뭐라고 이게? 경계복원 측량. 요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그다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게 대통령령 시행령에 가보니까 뭐가 있다 여기? 지적 현황 측량. 그게 바로 지적 현황 측량. 대통령령으로 정한 측량 이게 바로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13가지만 지적 측량이에요. 알았어요? 다음 지적 측량 아닌 걸 찾아라. 13가지 아닌 걸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자, 3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2번처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원래는 여기서 자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검사측량 대상이 뭐라고? 복현 기억해야 돼.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자 복현 경계보건측량 현황측량 두 가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것 중에 여기 재검이라고 해서 즉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자 검사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에 이거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어. 국가는 의뢰할 수 있지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 의뢰할 수 없는 거 국가가 직접 해드리니까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이 두 가지가 수행자 관련돼서 할 수 없는 거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2번 문제가 바로 지금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1번 등록 말소 할 때 당연히 수행자 의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측량 3번 질문 같은 게 뭐예요?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4번 같은 게 뭐라고 했어? 지적 확정 측량이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나오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5번 같은 걸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지적 재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 무관해. 국가가 위임해야 돼. 그래서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나왔던 것이 좀 조금 깊이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아까 얘기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측량의 종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측량 방법에 대해서는 361페이지 보시면 측량의 방법 이거 제목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측량 방법은 자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 광파기, 항공, 사진, 위성 이걸 뭐라고 한다? 측량 도구. 자 351페이지 폈어요. 351페이지 측량의 방법 제목만 알아두라고 해서 평판, 경위의 경위에서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었지? 앞에서 나온 거 좌표면적 계산법. 좌표면적 계산법 쓴다 했지.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쓰면 뭘 쓴다 했지? 전자면적 측정기법. 전자면적 측정기. 맨 위에 1번 평판이나 전자평판 나오면 면적 측정할 때 뭐라고 했어?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했지. 그 다음 2번처럼 경위 나오면 뭐로 한다고? 좌표면적 계산법. 요 두 가지 면적 산출할 때 꼭 얘기 준 거 있잖아. 잘못 가면 안 된다고 한 거. 이거는 과거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 안 나와.
그때 다음 중 측량 방법이 아닌 거 평판, 경우위, 전파기, 광파기, 음파기 이렇게 나왔어. 음파기가 측량 도구 같아요? 거리 측정할 때 전파나 빛을 쏘아서 거리 측정하지만 소리가 메아리가 쳐가지고 오는 1초에 340m 가는 거리를 측정해서 메아리를 재보니까 저까지 거리가 몇 미터다. 이런 거 정확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출제를 한번 했지만 다시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측량 도구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는 거예요. 그다음 측량 구분할 때 아까 어떻게 나왔죠? 여기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눈다 했지?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한 측량이라 했지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352페이지 맨 위에 자, 지적 기준점 표지 결정을 하는 측량. 이걸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 나오죠. 거기서 기초 측량의 순서가 2번에 나와 있어. 제일 먼저 이건 순서대로 기초 측량 순서대로 알아둬야 돼. 제일 먼저 뭐냐? 계획을 수립하라. 그다음에 준비 및 답사한다. 그다음에 선조 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에 성과표. 이 순서는 지문에 한번 나옵니다. 계획이 맨 앞에 나와야지. 계획이 중간에 가면 안 돼. 계획. 그다음에 계획 속에서는 준비. 준비했으면 뭐 한다? 선조 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에 뭐다? 성과표. 이 순서로 진행된다. 기초 측량의 순서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를 다 보라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했어. 그래서 세부 측량 중에서 거기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거 맨 밑에 나오지? 35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라는 거 밑줄 치면 돼. 그럼 오른쪽에 자 353페이지 가서 지적 현황 측량 봅니다. 자 현황 측량은 첫째 지상 구조물 즉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위치를 도면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여기를 밑줄 쳐놓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건축물이나 이런 구조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다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이고 경계본 측량은 자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거 밑줄 치고 니은에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 이거 경계본 측량은 원래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야만 원래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 즉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오늘날 방법으로 측량하면 원래 위치를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본 측량 뭐라고?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라. 검사 측량 어떻게 하라고?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해라. 요 두 가지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검사 측량 어떻게 한다고? 수행자 한 방법과 다른 방법. 경계본 측량 어떻게 한다고?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남는 이제 측량 절차 이 부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쉬었다가.